아무 말을 말라고 했는데 무슨 말을 하지? 우리 얼굴만 보고 있어도 재밌지. 아니 저는 한동안 나 지금 카메라랑 얘기하는 거야? 왜 안 해도 돼? 아니 한동안 올림픽 기간이어서 엄청 신났었는데 이제 끝나서 좀 아쉬워요. 뭐 재밌게 보셨어요, 선생님? 배구. 배구 재밌었죠? 네. 배구, 양궁 다 재밌었죠? 네. 그리고 뭔가 하루 종일 그렇게 경기가 맞아. 볼 게 있다는 게 그게 너무 좀 설레. 재밌어. 신나. 코로나가 사라지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 뭔데요? 뭐가 있어요? 출장을 막 다닐 때도 몰랐는데 안 다니잖아요, 해외로. 뭔가 해외 가고 싶죠? 네. 맞아, 나도. 언니 따라다니면서 진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맛있는 거 아, 저희 마트 갔다가 색소할 거. 제가 장 보는 걸 진짜 좋아해서 제가 좀 이제 아침을 꼭 먹어야 되는 유형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을 안 먹으면 잠에서 깨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침을 무조건 먹어야 이제 뇌가 일을 시작하면서 활발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사람인데 이제 뭐 점심 저녁처럼 뭐 촬영하다 중간에 뭐 챙겨 먹는다던가 여유가 있지 않잖아요, 아침 식사는. 그래서 숙소 들어가기 전에 마트에 꼭 들러서 다음날 아침으로 먹을 거를 장을 봐서 가거든요. 마트를 다녀요. 그렇게 약간 마트를 열심히 찾아다니는 팀은 진짜 우리 팀밖에 없을 것 같아. 유럽에 한번 촬영차가 있었을 때에는 또 마트 가냐고, 오늘도 마트 가냐고 이렇게 많이 놀라셨던 기억이 있어요. 아니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침에 차에서 준비할 때 못 먹고 나오면 언니 혼자 이런 소리가 들려. 진짜 먹고 싶어. 무시하는 장면을 찍고 있어요. 달걀 프라이 미끄러지는 거를 무시하는 장면. 프라이를 무시하는 거를 찍고 있어요. 액션! 요즘 그런 기술 없는 데가 어딨어? 죄송합니다. 요즘 그런 기술 없는 데가 어딨어? 문제는 안 예쁘다는 거지. 조심하세요. 네. 요즘 그런 기술 없는 데가 어딨어? 문제는 안 예쁘다는 거지. 아, 무슨 일이야? 저희 한 세 번 뛰었어요. 아, 세 번. 세 번 내 잘해야겠네. 잘하셔 갖고. 기회는 세 번. 떨린다. 이렇게 하고 세 번 계속 내가. 나는 왜 이렇게 잘 더워할까? 조명이 뜨거워. 여름에 태어나서. 조명이 뜨거워서 그래. 조명이 뜨거워서. 저 뭐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었어요. 오늘 특별히 좀 선보여드리는 날이라. 아까 프라이 하고 있었던 거 보셨죠? 잘하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늘 같은 모양으로. 너무 보여준 거 아니에요? 너무 보여? 네. 한번 더 할게요. 아, 이 방향 맞춰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꽂을 것 같았어요. 조금만.
알려주시겠나요? 그럼 나 코어 걸리면 다시 그만큼 기술까지 음식 준비 16번을 키워서 약간 나는 모든 걸 알고 있다. 나는 좋은 걸 갖고 있다. 열쇠는 나에게 있다. 약간 이런 감정? 그것도 기술까지. 누가 진짜 계속 찍고 있습니다. 하이 가자, 가볼게요. 하이 카메라 얼리 기동. 그것도 기술까지. 카메라 부신다. 일단 요거 부시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멘트 하나 가고 할게요. 놀기 보여주세요. 다시 할게요. 잠깐만 다시 할게요. 정말 우리 둘 다 유치하네요. 잘 논다 둘이. 저녁 메뉴 소개해 주세요. 네, 저녁 메뉴 스테이크, 샐러드, 현미밥, 떡볶이 좋아하세요? 저는 클래식을 좋아해요. 그냥 빨간색 떡볶이. 네, 깻잎 떡볶이 같은 거. 쌀떡 클래식 별도. 그리고 전 떡반. 어묵반 아니고 떡반. 액션. 미소. 제가 음식 밸런스 게임 준비해왔어요. 한번 선택해주세요. 김치 없이 라면 먹기. 단무지 없이 짜장면 먹기. 아, 이건 너무 쉬워요. 저는 김치 없이 라면 먹기. 왜냐면 아니지. 단무지 없이 짜장면 먹기. 왜냐면은 저는 단무지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음식 가리는 게 없는데 딱 유일하게 단무지만, 그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생긴 노란 단무지만 제 손으로 이렇게 젓가락으로 집어 먹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김밥 속에 들어 있는 건 먹거든요. 아. 신기하죠. 와, 그러면 전 한식만 먹기. 저는 고춧가루 없이는 절대 못 살아요. 물론 뭐 비슷한 어떤 매콤한 느낌을 내는 음식들이 많기는 한데 저는 진짜 그 국물 막 얼큰하고 칼칼하고 막 진짜 막 그런 거 없으면 못 살거든요. 닭다리 닭날개만 먹기, 닭다리 닭날개 빼고 다 먹기. 아, 이거 어렵네. 왜냐면 저는 약간 저 봉 좋아하거든요. 봉 팔아서 닭다리 닭날개만 먹기 할게요. 퍽퍽살이라면 정말 지긋지긋해서. 와, 진짜 극악이다. 난이도. 그래도 고르라면 탄산 없는 콜라가 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탄산 없는 콜라는 그래도 단맛이라도 나지. 미지근한 맥주는 진짜 괴로울 것 같은데? 예상이 되시지 않아요? 예상이 되시지 않아요? 그죠 이제? 매운탕. 맞아 맞아. 회 먹고 매운탕으로 가는 이 코스가 정말 마음에 드네요. 고기 해산물 둘 중에 고르라면 너무나 당연히 해산물을 고르는 스타일이라, 네, 물론 고기도 좋아하지만서도 이제 정말 회, 해산물 이런 것들은 포기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쉽다. 네. 이렇게 진지하게 어떤 열의를 보이는 모습이 정말 좀 처음인 것 같은데. 아, 저는 1번인 것 같아요. 간장이 나요? 네. 까나리 저는... 액젓이셨어요? 아후, 왜 이렇게 자꾸 점점 더 끔찍해지는 거예요? 잠깐만. 순서대로 매겨보자면 까나리액젓, 간장, 식초 순으로 끔찍하네요. 저는 좀 시큼한 거 좋아해요. 신 거. 홍초 진짜 좋아하고. 그리고 막 그거 알아요? 가루로 된 비타민C? 그게 흡수율이 되게 좋대요. 갑자기 약하라. 흡수율이 좋대요. 그래서 광고 아니에요. 약장수 아닙니다. 절대. 그냥 신 걸 좋아하는 사람이지. 그냥 나름대로 골라보자면 아침 아니면 저녁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면 전 당연히 아침밥이고요. 국찌개 고르면 갑자기 내 취향이 TMI야.
저 지금 밸런스 게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난 거 있어요. 네. 여름 드라마 대 겨울 드라마. 해주세요. 겨울 드라마. 겨울 드라마. 그냥 아 덥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막 여기가 막 이렇게 뜨겁게 막 있는 느낌? 그게 너무 무서워. 근데 또 겨울에 한번 인터뷰 해볼까요? 또 다른 계획 할까요? 아, 겨울 드라마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마 여기가 겨울더라고요. 막 이럴 걸. 기술이 예쁘다. 아, 예쁘다 하고 한 번만 더 이렇게 목 좀 한번 쳐주세요. 아. 목이요? 네, 아, 고개. 아, 이렇게 고개. 아, 고개를 타다가. 네. 네. 기술이 예쁘다. 멘트 하면서 안녕 이렇게 하면 안녕. 누구한테 하는 거죠? 모르겠어요. 안녕. 내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어. 네, 아, 오늘 이렇게 락앤락 쿡웨어 광고 촬영이 끝났고요. 아, 오늘 무척 어떤 시간의 제약도 있고 그래서 다사다난하고도 또 재미있는 그런 현장이었지만 결과물이 아주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현장 즐거우셨죠? 네,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놀러오세요. 네. 그러면 다음 스크립트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께서는 가까운 파출소나 11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들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